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대신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토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주장을 내세우고 또 그 내세운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밝히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잘 안되겠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논술 전형이 뭐냐면 수시,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적고 대학으로 가서 시험, 논술 시험을 보는 건데요. 제시문을 여러 개 제시해놓고 어떤 주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는 것이 논술이에요. 논술이 굉장히 한방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이 한방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을 준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죠. 대학이 생각해도 단순히 객관식 문제를 잘 찍는 학생들보다 문제를 읽고 그것을 명석하게 파악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학생이 앞으로 더 요구되는 인재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토론 주제는요, 문화 다양성 인정해 주어야 할까? 또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논술 전형 아까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대학교에서 실제로 기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실제로 기출이 됐었고 제시문이 3개에서 5개 정도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제시문들 중에 보편주의와 상대주의에 관련된 제시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선택해서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논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논술 전형에서는요, 생활과 윤리 지문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해서 정말 나쁠 거 없을 거예요. 논술 시험을 떠나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할 것이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특별히 수행평가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토론에서 댓글 잘 달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한 학생들에 한해서 나중에 교과 채택을 쓸 때 그 부분 참고해서 여러분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조건이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러한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편주의가 뭔지 상대주의가 뭔지를 아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선제가 돼야겠죠. 우리 보편주의 상대주의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 윤리와 사상 강의 첫 번째 시간이랑 두 번째 시간 꼭 듣고 와야 돼요. 1강, 2강을 듣고 와야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보편주의, 상대주의 아직 공부 안 한 학생들은 1강, 2강 먼저 듣고 다시 영상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들은 학생들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편주의 주장한 학자가 누구였죠? 그쵸,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자, 보편주의 윤리라는 건 뭐였냐면 구체적인 도덕규범은 다를지라도 그것들의 밑바탕이 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효라는 가치가 있다고 해볼게요. 효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즉, 보편적,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원리는 존재한다라는 게 보편주의 윤리였어요. 효라는 가치는 존재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해. 근데 구체적인 도덕규범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를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보편주의 윤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효라는 가치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입신양명,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실천했다면 아프리카의 칼라시아 부족에서는 부모의 시신을 먹는 것으로 효를 실천을 했어요. 딱 이 효라는 가치를 대구하고 봤을 때는 입신양명,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과 부모의 시신을 먹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거고 칼라시아 부족은 효를 실천하지 않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두 구체적인 사례의 이면에는 효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보편주의 윤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원리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 윤리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윤리에 대해서 볼게요. 자, 소피스트의 상대주의 윤리는 뭐였냐면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요지였어요. 즉, 사람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 A는 나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것이 도덕이고 윤리야. 그러면 B에게는 그게 진리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주의 윤리에서는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다. 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꼭 다들 지켜야 하는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입니다. 아까 앞서 봤던 보편주의 윤리는 살해하지 말아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등등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대주의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객관적으로 모두가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주의 윤리 이렇게 짚어봤고요.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이제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문화 다양성 우리 모두 다 인정을 해줘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프리카 부족에서는요, 신생아를 하마에게 던져주는 문화가 있대요. 그 문화를 보았을 때, 과연 우리는 문화 다양성으로서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될까? 그 신생아는 무슨 죄야? 인권적인 문제는 없을까?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우리 문화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대주의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러분, 상대주의는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하지 말자는 입장일까요? 그쵸.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자는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상대주의의 입장은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보편주의적인 윤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주의 윤리이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보편주의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주지 말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쵸. 보편주의에서는요, 문화 다양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겠죠. 보편주의에서는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윤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화 중에서 생명을 침해,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편주의 윤리에서는 분명히 그 문화에 대해서 반대할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듯이, 하마에게 신생아를 던져주는 문화는 인권을 침해하는, 즉 생명을 해치는, 살해하지 말라라는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어기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윤리에서는 분명히 문화 다양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에는요, 상대주의가 문화 다양성을 찬성하는 건지, 보편주의가 문화 다양성을 반대하는 건지, 뭐 이런 가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주장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근거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좋다는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토론 방식은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도 좋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 플러스 밑에 댓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좋으니까 일단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어떻게 해준다고 했죠? 그쵸. 선생님이 나중에 교과 습득 쓸때이 부분 참고해서 적어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학년 선배들이 선생님이 적어준 습득을 보고 아주 아주 감동을 많이 했답니다. 자, 그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리고 꼭 학산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요, 토론 같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세요. 기한은 개학 전까지 토론방 열겠습니다.